최근 서울과 경기도,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의문의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이를 자연의 이상현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. 이 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큰일이네. 이러다가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학원 뜰 수도 있고. 좋은데? 그럴 리가 있나? 이거 뭐지? 내 거 아닌데? 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. 그것은 쓰레기의 기억을 읽는 능력이다. 이 능력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. 하지만 내가 언어상실증을 가지게 되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이 능력이 생긴 것으로 추측해 보고 있다. 이 능력에 대해 정리를 하다 보니 몇 가지 알게 된 점이 생겼다. 첫째는 나의 손이 쓰레기와 닿게 되면 그 쓰레기의 기억과 함께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고, 둘째는 그 쓰레기의 종착 지점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. 그리고 마지막, 제일 중요한 셋째는 이 능력이 그 무슨 일을 해결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는 것이다. 뭐야, 이 주기장 어떻게 서서고. 누구세요? 네 거라고? 그 노트에 네 거 맞아? 왜 말 안 해? 언어상실증? 그럼 그거 진짜 네 얘기야? 헐, 대단하다. 그거 초능력자 같은 거잖아. 그럼 우리가 진짜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거야? 아, 대박. 그럼 내가 도와줄게. 그래도 되지? 아싸. 난 수인, 너는? 난 동지구. 종착지점에서 뭔가 일어난다 했었지? 그러면... 아! 매립지? 물 같은 거 찾으면 된다 그랬지? 찾으면 바로 문자 보내? 알겠지? 설명하라고? 여러분,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물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현상의 정체입니다. 무슨 성분의 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악취가 나고 열기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불이 붙을까? 내가 혹시 몰라서 집에서 성냥 몇 개 챙겨왔거든? 짠! 붙여볼까? 왜 그래?
알겠어. 무슨 소리야? 저기 아까 우리 있었던 곳 아니야? 뭐? 내 탄? 내 탄이 왜 여기 있어? 뭐? 그럼 다른 것도 이럴 수 있다는 거야? 야,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. 빨리 가서 알려야 돼. 빨리! 아저씨! 저기 매립지에서 일하시는 거 맞죠? 지금 매립지 안에 있는 플라스틱들 다 꺼내야 돼요. 아, 얼른요! 왜 꺼내야 하는데? 아니, 설명한 게 복잡하고요. 플라스틱 때문에 세상이 펑하고 터질 것 같아요. 너희 어느 학교야? 말이 되는 소리를 해, 자식들아. 다 망하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왜 우리 말 안 믿어주는 거야? 아, 지구야, 우리 아까 그 물 텀블러에 다 넣지 않았어? 그거 불 붙여보자. 단순히 불만 붙이자는 게 아니라 그걸 찍어서 네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야.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깨닫고 좀 더 알리려고 하지 않을까? 이제 올릴까? 최근 많은 우려가 있었던 이상 현상들의 원인이 두 학생으로 인해 밝혀져 화제입니다. 관련 전문가들은 영상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플라스틱과 비닐 매립